자, 오늘 할 게임은 Fractured Minds입니다. 스팀 설명에 이 게임이 불안감과 정신 건강 문제들을 살펴보는 몰입성 강하고 예술적인 단편 게임이라고 해요. 인간의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들과 연관된 일상 속의 도전을 경험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기하네요. 이 플레이를 딱 하면은 이렇게 스마일이 뜨네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다른 곳에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래도 악몽을 꾼것 같아요. 자, 기본 조작. 그냥 WASD 하고 마우스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지금 밖에 이렇게 화창한데 왜 0시죠? 이상하네. 뭐 찾아보긴 해봅시다.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건 안 되나?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귀여운 강아지 사진. 문이 잠긴 것 같아. 이 근처에 어디 분명히 열쇠가 있을 텐데. 문이 없었는데 얘네. 잘못된 열쇠. 잘못된 열쇠. 어쩌자는 거야? 잘못된 열쇠. 잘못된 열쇠. 정말 그렇게 어려워? 잘못된 열쇠. 잘못된 열쇠. 잘못된 열쇠. 뭐지? 정말 대단하네. 벽에 걸린 물체도 옮길 수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참 잘못된 열쇠를 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열쇠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남은 건 이거 하나네요. 올바른 열쇠. 가봅시다. 근데 아까 그 열쇠들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돌아갈 순 없어. 이거 생일 파티니? 설마? 그렇게 슬프게 쳐다보지 마. 이건 파티야. 아니 뭐 파티인 건 나도 안 돼. 너 불쌍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생일 파티 생일 주인공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야? 되게 그러네. 이것도 문이 잠겼네요. 뭐 풍선 일일이 다 터트려봐야 되는 건 아니지. 어? 핀을 찾았습니다. 뭐 이걸로 풍선 터트리기라도 하면 되는 건가? 풍선 터트리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럼 진작에 터졌어야 될것 같은데. 딱히 뭐 터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딱별 없는 선물 열기. 선물 열었어요. 꼬리가 있고 눈 가리개가 있는데 이거 메인 선물이구나. 아직 열수 없나 봐요. 꼬리? 꼬리? 설마 이 망아지한테 한번 뭘한 거야? 꼬리 붙였는데? 자, 오, 애들은 안 오는 것 같고. 갑자기 날씨가 왜 저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땡땡땡.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그림이 있는데 이게 난가?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친구들이지 않을까요? 근데 다 얼굴이 까맣게 있어요. 그 방금 거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봤던, 악몽에 봤던 그 괴물 모습이랑 똑같은데. 모르겠네. 일단 메인 선물은 열쇠인 것이었고. 아까 적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I like the rain. 여기는 갈수 있는 거 없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나갑시다. 괴물이 있네요, 괴물이. 챕터 3. 안락한 곳. 들어와, 편하게 있어. 네, 이건 누가 나한테 하는 말일까요? 그치? 뭘까, 이건? 도복인가? 뭐, 이걸로 곳곳을 한번 보면 되는 걸까요? 어, 뭐야? 뭐지? 스노우볼에다 도복이를 갖다 댔는데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어이 눈사람 씨, 나랑 악수 한번 해줄래? 너는 왜 표정이 썩었니? 인상 펴 임마. 제가 갈 곳은 이제 이 오두막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들어가 봅시다. 스노우볼 안에 또 스노우볼이 있어요. 뭘까요? 이건 아까 들어왔던 집이랑 똑같은데. 일단 열쇠 주고. 어? 저기 문이 생겼어. 가지마. 나가면 싫을 거야. 아니? 난 게임 진행을 해야 돼. 난 나가도록 할게. 편집증. 대체 왜 그래? 몰라? 차가 오면 차 살펴주고, 언제나 차가 이렇게 차로를 걷는 데 횡단보도로 가주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너 진짜 한심해. 그거 알아? 뭐가? 뭐 이걸 찾아야 된다. 지금쯤 알고 있겠지. 뭘 알까? 어, 뭐야? 이렇게 다 찾아야 되나 봐요. 왜냐면 찾아보도록 하죠. 이거 아까 했고. 이건 아니고. 아, 봤고. 뭐야, 왜안 돼? 이거 있는 거 아니었지? 그냥 이거 있는 거였는데. 이상하다. 혹시 뭐 순서대로 찾아야 된다, 뭐 그런 거면은 찾았네요. 이거 아까 이쪽으로 오고 있었을 텐데. 찾았어요? 열렸어요? 좋아요. 어? 일단은 여기 애가 있고. 뭐야? 뭐야? 갑자기 천장이 무너졌어. 감옥 같은 곳, 되게 몽환적인 곳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 속에 이런 공간이. 가봅시다.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챕터 5 익사. 뭐지? 숨을 참. 빨간불 안에 들어가지 마. 아니면 들어가든가, 날빠리니. 여기도 있네. 제가 여기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빨간불 피해가지고. 얘는 뭐 아무 쓸데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빠르면 곤란해.
이런 식으로 한번 샅샅이 뒤져봐가지고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아봐야겠어요. 저 리모컨에다 꽂는 건가 봐요, 배터리를. 숨을 쉴수 없어. 아유, 얘가 온지도 몰랐네. 아유. 오케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여기 있었죠?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얘가 있더라고. 숨을 쉴 수 없어. 익사. 자,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저 오기 전에. 아, 여기 있다. 여기. 못 찍었어요. 아씨. 좀 이따 다시 갑시다. 가보면 되겠어요. 예. 배터리 주웠어요? 배터리가 참 텀블러처럼 생겼는데, 야. 아, 이게 바로바로 뒤로 못 가네요, 얘가? 저 아까부터 계속 오려고 하니까 그냥 뒤로 눌렀는데, 예. 뒤로 가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뭐 좋아요. 배터리 위치 다 알았으니까. 아이씨. 얘가 병 문에도 밀릴 정도로 허약한 애였군요. 다 모았으니까 채널 변경을 했는데 뭐 어떻네요. Haunting your world, leaving vanity's shadow, the invisible enemy. 0834 이건가 보다, 이거. 반짝이 나와서. 암호 입력. 문 열기. 뭐야? 어어? 어어? 호호호. 근데 저 괴물 원래 악몽 속에 있었던 애였는데 이번에 너무 멀리 갔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공장 같은 거 세웠어요.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는 뜨는데 뭐 딱히 뭐가 일어나지는 않네. 가요. 딱 이게 보기에는 심장처럼 생겼는데 딱 좋아요. 네, 뭐 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뭐야? 너 왜 거기 있니? 어? 뭐야? 너 아까부터 자꾸 나 괴롭히던데. 앱을 돌리면 폭발을 하는데요. 그럼 이거 돌리면 되나? 이것도 됐었잖아, 그치? 아, 이런 식으로 앱을 돌려가지고. 좋아요. 최종 보스인가봐요. 잡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다 잡고. 그 다음. 안 되지 않나? 이런. 제가 심장을 건드려 버렸어요. 심장이 죽었는데. 얘네 네인가? 뭐야? 저건 나? 나라고요? 뭐야, 끝난 건가? 당신은 고요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귀가 먹먹해질 만큼요. 당신이 숨어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을 해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다면 어째서 부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있기를 원해요. 괴물과 함께 산다는 걸 잊으면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 무기를 잊는다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잊는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것의 힘이고 그것의 생명이에요. 당신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게임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바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노래들이 다 좋네요. 일단 보니까 이게 아까 초반에도 말했듯이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그 주인공도 여태까지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꽤나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거에 대한 뭔가 공안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정신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던 게임이 아닌가. 마지막이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결국 나도 저 괴물과 같은 것인가. 그럼 괴물의 정체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는 마지막에 나왔던 말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게 되었어요. 한 시간도 안 걸렸는데 꽤나 몽환적인 게임이었고요. 이 작품이 아마 저기 여기 제작자 에밀리 미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작자가 이걸 당시 만들었을 때 17살 정도밖에 안 됐었던 그런 사람, 그 제작가였고요. 예. 이게 아마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게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확실히 연출이 잘 됐네요. 네. 살짝 조작감과 부패한 거 빼면은 노래도 되게 그 딱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고 네. 생각보다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꽤나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어요. 그러면은 Fractured Minds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